안녕하세요.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.
바닐라부터. 어우, 좋다. 딱 이름값 하는 맛이네요. 클래식 바닐라. 케이크도 정말 촉촉하게, 촉촉촉촉촉촉하게 잘 됐고, 케이크에서도 그렇고 크림에서도 바닐라 향이 풍부하게 나가지고 바닐라의 달콤한 향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녀석이에요. 다음은 민트 모카 컵케이크. 민트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죠? 근데 저는 좋아해요. 되게 아기 때부터 베스킨라빈스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군요, 제가. 일단 요것도 초코 케이크가 되게 촉촉하게 잘 됐고요. 초코가 아무래도 어디다 내다놔도 존재감이 되게 굉장한 맛이잖아요. 거기다 코코아 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또 진한 레시피로 제가 굽기도 했고, 그 강한 초코 맛에 대적할 수 있는 게 역시 민트인 것 같아요. 초콜릿이 너무 묵직하고 진하려고 할 때 그걸 민트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딱 적당한 정도의 초코맛과 민트향이 포인트가 되는 뭐 그런 컵케이크네요. 세 번째는 당근 컵케이크. 당근 컵케이크 좋아하세요? 저는 좋아합니다. 뭐 말하고 보니 안 좋아하는 게 없네요, 저는. 솔직히 제가 약간 어린이 입맛이라 당근을 좋아하진 않는데요. 당근 케이크는 맛있어요. 솔직히 치즈 맛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. 전 처음에 당근 케이크라 그랬을 때 당근 진짜 조금 넣고 그냥 생색만 낸 그런 케이크일 줄 알았는데, 아까 만들 때 보시면은 당근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케이크에서는 당근 맛이 솔직히 안 나죠. 당근이 익으면서 오히려 달달한 맛을 더해주는데, 근데 이렇게 당근 풋내가 완벽하게 날아가는 거는 참 신기해요. 그래도 그냥 후라이팬에 굽던지 하면은 그 당근 향이 미세하게라도 나는데, 뭐 하여튼 신기해요, 당근 케이크. 자, 마지막으로 버터스카치 컵케이크. 어우, 달콤해라. 평소에 뭔가 자주 접하는 맛은 아니죠, 버터스카치가? 꽤 올드한 감성인데 이거 아세요? 스카치 캔디? 저 스카치 캔디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기본적으로 캐러멜이랑 비슷한데 버터가 들어가서 좀 더 진하고 좀 더 느끼한 맛이 나는 게 버터스카치. 만든 과정이 클래식 바닐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. 이 버터스카치 시럽을 넣었냐 안 넣었느냐 차이인데, 아, 그 차이가 엄청나요. 버터스카치 컵케이크는 입에 넣는 순간 달달함이 확 옵니다. 그 캐러멜 맛. 최근에 얌전한 디저트만 먹다가 이렇게 강렬한 단맛 먹으니까 어우,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아우, 좋다 좋아. 컵케이크는 내가 만들고 나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빵집에 팔 수도 있잖아요. 팔만하다. 맛있어. 뭐, 튜닝의 끝에는 결국 순정이라고들 그러는데, 저도 디저트 섭취 경력이 꽤 돼서 그런지 클래식 바닐라가 제일 좋네요. 이제 카메라 끄고 이거 다 먹을 생각하니까 설레네요. 하여튼 남은 거 맛있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